전하, 속해 남한산성으로 옥체를 피하소서. 이쪽은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 저는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남한산성의 서문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 이야. 길냥이일까? 길냥이겠죠? 아쉬운 만남을 뒤로 하고. 원래 저 위에가 네. 가장 유명한 사진 찍는 곳이에요. 저기에요? 그렇죠. 아. 모든 아마추어 산수사들이 거기서 사진 찍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하늘이 엄청 가까워. 그럼 그 어쩌라는 것이냐?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조선의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남한산성에 와 있어요. 피신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해요? 아, 한국말. 한국말 하세요. Only English, sorry. From Czech, Czech, Europe. 오, 남한산성에 온 거예요? Yeah. Why here, 남한산성? Because it's nice. Like view. I'm YouTuber. YouTuber. 네. Yeah. I would like be YouTuber too. 체코 포토그래퍼를 만났는데 유튜버예요. This is my video. This is my emblem. Ah, emblem. And I am firefighter and paramedic. Nice to meet you. Me too. Bye bye. 인조 신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그리고 삼각대를 들고 혼자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찍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위험하니까 저는 조심조심 힘 자랑을 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인조가 남한산성 서문 쪽으로 나가서 무력적인 항복을 했죠. 여기 깃발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병사들이 밑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쏘고 여기 서가지고 누가 오면 다 다 이렇게 싸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호장대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서문 쪽에 와서 가까우니까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새가 나는데 되게 천천히 날아요. 그래서 연 날리는 것 같아. 신하들은 어떻게 가마를 들고 이렇게 산에 올라온 거야? 나는 이거 삼각대도 들기 힘들어 죽겠는데? 오, 무슨 개구멍 발견? 안문은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성문으로 일종의 비밀 동로이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적에게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한밤중에 습격해온 청병을 크게 멀리친 곳이라 하여 이 안문 부근을 서안문 파적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조그매요, 여러분. 전하, 지금 명길은 세자저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려 하옵니다. 전하,
명기는 지금 세자 저하를 욕보이고 나아가 전하를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도대체 근데 도착은 언제인 것입니까? 이쪽이 맞는 것입니까? 저하 듣고 계시옵니까? 청나라 사신 알란타사라사 타쿤 무슨 말이야? 원래 남대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조가 서문으로 항복하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문 먼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줄 몰랐어요.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왔어요. 이쪽이에요. 집이 나왔어요, 여러분. 집이래.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어장대와 청량당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어야겠죠?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세금을 면해주고 나라의 일을... 이제 난 목표를 이뤘으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자우란 때는 언제 적이 튀어나올까 벽을 내려다보는 것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쵸? 인조는 여기서 무슨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최명길과 김상원은요? 열심히 촬영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해가 다 져버렸어요. 아니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렸는데 저게 라이브였나 봐요. 저는 이제 다 내려왔어요. 아 여기 막 음악회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오니까 끝나버렸어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배고파요 이제. 나 또 고양이 발견했어요. 고양아 안녕.